네, 안녕하세요. 증시다시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미디어 엔터 담당하시는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님 모시고 대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너무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관을 갈 정도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특히 좀 한국 영화 위주로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가기 힘들어진 환경이 되면서 극장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면 나중에 상영하는 영화도 좀 개수도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물론 OTT가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집에서 보는 영화랑 이게 또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좀 앞으로의 극장, 우리나라 극장에 과연 OTT한테 경쟁력을 영구히 내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위상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당연히 영화관은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영화관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생각해보시면 지금 아바타2도 용산 IMAX는 계속 매일 모든 날이 매진이거든요. 네. TV에서 OTT로 보는 것과 극장에서 보는 이 공간이 주는 체험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은 사업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극장 자체가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이제 극장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회복만 되면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진 않을 텐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들이 지금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OTT로 넘어가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극장 자체가 저는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 보는 게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참 싫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2020년부터 지금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티켓 가격을 세 번이나 올렸잖아요. 아, 지금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14,000원? 맞아요. 막 이렇게까지. 주말에는 너무 비싸서. 네. 한 달치 OTT 구독료 정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이게 사실 보는 관객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극장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이제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ATP라고 말하는 그게 있는데 이 ATP 지표가 이제 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19년 이제 극장 전성기 대비해서 관객 수가 20% 30% 덜 온다 하더라도 피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극장 사업자 자체의 매출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볼 작품이 많이 아바타를 빼곤 없잖아요. 네. 뭐 범죄도시만 하더라도 극장에 찾는 관람객들이 뭐 평균적으로 월 천만 명 이상에 몰렸었지만 최근에 좀 숫자들을 보시면 10월, 11월이 지금 600만 명?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극장 자체는 그렇게까지 지금이야 조금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극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성장성 꺾였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회복은 할 거고요. 회복하면 가장 탄력 있게 튈 만한 업종이 또 극장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길게 정말 장기적으로 그렇게 길게 봐야 되나요?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면은 그래도 한 번은 또 튈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단으로는 뭐 CGV나 이제 메가박스 운영하는 제이 콘텐트리를 볼 수가 있는데 CGV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자금을 좀 많이 조달을 하면서 시총이 좀 많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적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분기에 430억 정도까지 네.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뭐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면서 시총이 뭐 9천억? 가까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이 늘어난 엄청나게 좀 비대해진 시총을 정당할 만한 실적이 언제쯤이면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길게 보셔야 정말 되는데요. 정말 길게 25년도 막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전에는 올 거라고 희망을 가져는 보는데요. 네. 우선은 23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년 상반기요?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힘들죠. 힘들겠죠. 네. 왜냐하면 CGV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외에도 지점들이 많고 영화관 이제 상영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만 잘 된다고 해서 실적이 돌아오긴 좀 힘듭니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CGV 매출에서 중국이 그래도 한 30%에서 40%
차지하는 큰 비중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중국이 30, 40%나 차지하나요? 네, 한국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좀 큰데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영업을 많이 못하면서 그 비중이 줄긴 했지만 과거 히스토리컬 봤을 때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중국은 이제 상하이에 지점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 계속 많이 네. 했잖아요. 영업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뭐 봉쇄가 풀리긴 했다지만 이게 단기간에 좀 상영이 재개되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근 중국에 이제 다시 코로나도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CGV는 정말 조금 더 길게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길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극장 자체의 회복만 놓고 본다면 차라리 국내만 가지고 있는 그 메가박스 말씀하신 콘텐츠리 중앙이 조금 더 회복 속도는 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내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이 국내에 좀 볼만한 영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줘야 이게 올라올 텐데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두 회사 다. CGV는 합니다. 사실 해외 사업들이 좀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특히나 네. 이전에 터키 관련해서 손실도 그렇죠. 좀 있었고 좀 비싸게 1위 사업자를 좀 인수했고 환율도 좀 문제였었는데 요즘에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에는 어떤 쪽이 좀 비중이 그 다음으로 좀 큰가요? 진출한 지역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는 데는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 동남아시아.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이 그래도 조금 재개가 많이 되면서 이쪽에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뭐 그 외에는 이제 비중이 정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성장이 기대되는 거는 4DX. 예, 아바타 같은 이런 4D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 4DX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4DX에 이제 CGV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에 인식되는 방식이라서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가 좋고 성장성으로만 보면 4DX가 좀 더 좋은 상황입니다. 4DX도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의자마다 다 특수한 의자들이 설치가 돼야 돼서 되게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수 겠는데 이게 영화 티켓 값으로 좀 커버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었거든요. 4DX가 네. 실제 수익성이 좀 나나요? 이게 4DX 영화가 많으면 수익성이 나요. 그러니까 4DX를 CGV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 4DPLEX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CGV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 실적이 나면 일정 비율에 따라서 가져오는 그런 구조인지라 약간 위탁을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군요. 네. 네. 그래서 4DX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싸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 고정비가 크게 발생하진 않거든요. 거기에서 뭐 발생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바람 나오고 그냥 움직이고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싼 거지. 그래서 4DX가 나름 좀 큰 작품들이 많이 나올수록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고정비가 좀 대부분이고 변동비가 좀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 흥행작들이 많으면 거기서 좀 수익성이 좀 높은 게 맞습니다. 나오겠네요. 근데 티켓 가격도 좀 비싸기는 하잖아요. 4DX들이. 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방어는 됩니다. 이번 아바타가 상당히 좀 극장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작품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GV도 이 콘텐츠리 중앙도 다 아바타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와라. 근데 지금까지 결과는 어떤가요? 나쁘지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않다요. 네,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나쁘지 않다. 첫 주에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아바타 원보다는 조금 뭐 흥행 관람객 수 증가 속도가 조금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생각보다 흥행 저조하다 이런 기사도 좀 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물론 아바타가 참 대작이죠. 그런데 이게 1과 2가 나온 그 사이의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되나요?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왜냐면 저는 아바타를 제가 학생 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지난 거죠, 기간이.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아바타 2를 열광하는 연령대는 최소 30대 이상부터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20대들이 그걸 못 봤겠어요, 아바타라는 거를.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는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뭐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극장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보고 싶다 할 만한 작품이 또 없어요. 물론 있지만 다양한 제가 제일 있지만. 아쉬워하는 시즌입니다, 그게. 그쵸. 볼게 한 한국 영화 볼게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으면은 일단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막 들떠 있는데 볼 게 없으면 딱 주말에 그 극장 갔는데 뭐 볼 게 없다 이러면은 좀
아,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요즘이 좀 그런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극장 사업자들도 지금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들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개봉을 미루고 쏟아낼 영화들은 많은데 스크린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아바타처럼 대작이랑은 붙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작품 나올 때는 조금 작품을 뒤로 빼고 조금 약간 비수기일 시즌에 작품을 풀고 약간 그런 게 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월, 2월 가야 조금 재밌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교섭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황정민, 현빈 그 배우 나오는 교섭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2021년에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팬데믹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 1월 18일에 개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들이 슬금슬금 조금씩 이제 풀어지고 있다. 한 1, 2주만 기다리시면 네. 볼만한 영화들이 많아지고 설날 때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시즌 일부러 그때 내는 거예요. 이 설, 추석 이런 연휴 시즌에 맞춰서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극장에 투자를 하려면 상장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극장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쪽 매출도 좀 비중이 좀 크잖아요. 네. 극장은 아무래도 좀 작죠? 작지는 않고요. 나름 5대5, 6대4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극장이 4 정도? 4, 네. 그 콘텐츠 쪽은 잘 되나요? 원래는 잘 됐었는데요. 네. 아, 여기서 조금 상황이 좀 쉽지가 않은 게요.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윕이라고 하는 제작사를 인수를 했고 그 기간에 이제 국내 연결 자회사들을 몇 개를 인수를 했는데 이 자회사들을 인수한 금액과 이 자회사들이 실제 가치 간에 갭이 벌어져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PPA 상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50억 하는 회사를 100억 주고 산 거죠. 네. 그러니까 50억에 이제 차액인 50억에 대해서 영업권 상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비싸게 샀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수한 자회사들에 대한 상각 비용이 분기마다 40억씩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40억 마이너스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비싸게 인수했나요, 거기도? 1,300억 정도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도 좀 실적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적자인가요? 네, 그래서 분기에 뭐 적게는 30억, 많게는 뭐 한 5, 60억, 70억까지도 적자를 낸 상황이라 이미 그냥 연결단에서만 최소 40억에서 많게는 80억까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송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아쉽고 콘텐츠리 중앙의 실적 가시성을 계속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수할 단계에서 22년도, 23년도 정도는 요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회사에서는 23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이미 알고 그거를 인수를 좀 더 이후에 시너지를 보려고 인수를 했고 이제 저희 같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인수해서 우와 했는데 막상 이렇게 조금 뜯어보니까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나요?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작품을 써왔어요. 그래서 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만약에 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오늘도 퇴짜 맞았네 하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보는 것부터가 비용이에요. 작품 만들던 안 만들던. 아, 제가 돈 내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작품을 보는 거, 저를 부르는 거, 이부터가 다 돈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IP를 기획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윕이라는 회사가 계속 IP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직원들 돈은 줘야 되잖아요. 네.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 매출단이 그만큼 성장이 안 나와서 지금 비용이 23년까지 나올 거를 이제 각오하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 아마 2024년부터는 좀 더 콘텐츠리랑 시너지를 많이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때쯤이면 콘텐츠에서도 조금 좀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극장 쪽도 좀 많이 그때쯤이면 회복이 되면은 좀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발생하는 시점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만약에 2024년 아 너무 길다 하시면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을 기대를 한번 잠깐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이 미국 제작사가 사실 너무 크게 100억씩 분기마다 적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10억 적자로 줄면 어? 실적이 왜 이렇게 줄었지? 하면서 한번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 턴어라운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금 실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 조금 먼저 땡겨서 24년이 아니라 땡겨서 한번 올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많이 납품하고 있고 극장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투자를 좀 더 확실하게 매력 있게 하는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나 이제 극장 쪽 회사들 분석하실 때 마지막에 밸류에이션 하시잖아요. 근데 적자 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시는지. 아, 그게 정말 어려워요. 아, 정말 특히 이제 CGV 같은 회사가 정말 어렵죠. 숫자는 안 나오는데 밸류는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내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극장 사업자들은 SOTP라고 해서 각 부문별로 이익을 산출을 한 다음에 그 네. 부문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부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순이익단이 적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극장 사업자들은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리스 부채라고 해서 극장을 운영하는 그 극장 고정비들 있죠. 네. 이게 리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채들을 우리가 솔직히 이거는 실제 부채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극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비용이라서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한 에비타라는 걸 산출을 해서 네. 그쵸 이제 상각비에 영업비익을 더한 그 에비타를 기준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뭐 순이익의 PER 몇 배 곱하는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뭐 CGV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이제 한국은 뭐 한국 사업자들의 이제 평균적인 멀티플을 부여하고 이제 뭐 미국은 이제 미국 여러 상장사들이 많잖아요. 미국 뭐 극장 사업자들의 멀티플, 뭐 신흥국은 신흥국, 4DX는 뭐 멀티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부문마다 다 다르게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 그 상각 비용이 좀 큰 편인가요? 크죠. 이게 거의 뭐 분기 계속 이제 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요. 그래도 한 2천억 정도씩은 계속 발생을 하고 매년이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아닌데 이제 그냥 계정상 잡아놓는 부채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건 상각이 나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에비타 실제로 이 회사가 이런 이 장부상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만지를 보기 위해서 에비타라는 계정을 기준으로 이제 숫자를 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작품에 뭐 리스부채도 감안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나와 있는 회계 비용이니까 추정하면 되는데 이 작품에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현금으로는 추정하는 것도 참 어렵겠어요. 그럼요.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하려면 하나하나마다 해야 되거든요. 재벌집 막내아들의 제작비가 얼마며 어디 얼마에 팔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도 이제 모든 걸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제작비 규모는 이 정도의 이제 리쿱을 받아서 마진 이 정도 남기겠지라는 거를 그래도 모델을 하나하나씩 다 가정을 세워서 하는데 생각보다 손이 참 많이 가고요. 참 힘듭니다. 네. 갖고 계신 엑셀 파일을 제가 못 봤지만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가 너무 많아요. 네. 무겁습니다, 파일이. 네, 극장과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배웠지만 상당히 또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님하고 대담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